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한 번. 네, 사진만 찍지 마시고요. 힘찬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좋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찍어주시고요. 기자분들도 사진 카메라를 좀 가져오셔서. 잘생겼다. 네, 기자분들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30초 동안. 와, 빛이 납니다. 와, 쉽지 않아요. 지금 햇빛이 있어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빛이 나요. 네. 이야, 아름다우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쪽도 봐주시고요. 네, 오! 네. 탱크도 내려주세요. 좋습니다. 1, 2, 3번. 지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 1, 2, 3번, 자기가 1, 2, 3번이시다 하시는 분은 자기가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사진 끝나는 대로 바로 1, 2, 3번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지요. 네, 솔직히 앉아서 인터뷰로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 여러분께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한 점 딱 네 가지를 지금 베스트4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딱 네 가지만 드리고 바로 사인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굉장히 바쁘신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굉장히 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계세요. 네, 요즘 근황에 대해서. 아, 예. 예. 요새 그냥 영화 찍고 있고요. 예, 예, 예. 영화 찍고 있고 이제 4월 말에 앨범 나오니까. 예, 네. 좋습니다. 앨범 다 알고 있습니다. 4월 중순에 앨범 나오는 거 네. 알고 있어요. 함께한 기분이 어떤지. 1000명의 여러분들과. 예,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같이 좋은 일 할 수 있어서. 네. 좋았고요. 네. 마지막에 혼자 했을 때 좀 쑥스러웠어요. 좋습니다. 디디 댄스를 뭐 굉장히 그때 저도 많이 봤고 뭐 노홍철 분, 그다음 개그맨 김경욱 분도 뭐 많이 찍어주셨는데 제목이 또 찍어준 게 가장 이슈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그럼 한번 좋습니다. 자, 네, 78번, 78번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번호는요. 네. 59번입니다. 네, 이 세 분은 행운의 주인공이고요. 네, 자, 그럼 바로 사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인회 시작할 때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사인회가 당장 해주시기 때문에. 자, 흔들지 않도록 사인회를. 자, 여러분 나와서 사인회 편하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인회 받으실 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짐 같은 거는 제자리에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사인을 받고 바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짐 그리고 누가 왜요? 아, 저기 때문에 모델이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네, 모델은 바로 재범 씨가 모델을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나 싱가포르에서 모델 활동을 지금 싱가포르에서 전 지역에서 굉장히 지금 길거리라든지 영상 매체 지금 재범 씨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지금 하게 됩니다. 자, 사진기. 네, 좋습니다. 녹음기는 상관으로 녹음하면 안 돼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좋아해? 왜 대박? 왜 이렇게 좋아해? 어떡해. 벌써부터 또 남자를 안 하고 있어. 남자 볼 줄 아는구나, 너 또. 이야. 악수야지, 너 그거 너 평생 수여한다고 그러냐? 악수. 그거 지금 울려고 그래요, 지금. 왜냐면 믿기지 않는 관객이 지금 앞에 있는 거잖아. 고생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 위해서 고생을 하는. 네, 자, 그럼 재범 씨도 피곤한 관계로 럭키 드로우 시간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자, 여기서 추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1번입니다. 네, 1번 사인 CD. 네, 당첨되셨고요. 사인 CD. 네, 또 한 번. 네, 총 5분입니다.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6번. 116번. 네, 바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86번. 186번. 네, 총 3번 뽑았죠, 지금? 네, 2번 남았죠? 127번. 127번. 섞어서. 아우, 요구하는 것도 많다.
나이실버. 나이실버. 예? 어? 안 왔어요? 저렇게 저렇게 빠릇빠릇하시네. 배당합니다. 배당. 네. 어. 150번. 예. 예. 지금 호명되신 분은 한쪽으로 지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폴라로이드입니다. 네, 10장입니다. 바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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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12번. 12번. 네. 12번. 네, 경호원께서 직접 24번. 12번, 24번. 저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108번. 108번. 네. 161번. 161번. 몇 개 했죠? 지금 몇 개 했죠? 네, 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개. 다섯 번만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네. 15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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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변조했어. 159번. 159번이었나요? 네. 1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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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들을 어디서. 이름 좀 궁금해요. 굉장히 찾기 힘든 노래들 되게 많이. 아, 어차피 40년 동안 DJ 하신 분이죠. 38번. 38번. 47번. 47번. Different love. 165번. 옆에서 직접 들었어요. 네, 열차 끝났습니다. 네, 다 121번. 121번.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요. 네, 천천히 편하게. 138번. 138번. 115번. 115번. 예? 네? 한 번만 써 주세요. 진작 해주시지.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7번. 97번. 198번. 198번. 빨리빨리 우측으로 나오세요. 123번. 네? 죄송한데 투시 입력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뽑아달라고 해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60번. 네, 60번. 다 운이에요. 70번. 70번. 오. 28번. 28번. 네? 199번. 아, 일부러 또. 좋습니다. 자, 다음은 퍼즐 10개입니다. 네, 네. 10번 추천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즐 10개예요. 자, 퍼즐 128번. 안 뽑히는 게 더 이상한 거야. 157번. 157번. 네. 107번. 7번. 43번. 43번. 네, 제가 한번. 어? 야! 이런 센스 쉽지 않습니다. 흔들어 달랬는데, 이거. 이거. 83번.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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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번. 171번. 98번. 어? 두 번째. 62번. 103번. 오, 됐습니다. 어, 총 10분 다 됐나요? 다 우측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마지막 사인 등신대 한 개입니다. 과연 이 영광을 어떤 분이 차지할지. 자, 마지막 장 신중해서, 예, 신중을 고려해서. 예. 말하면. 예. 188번. 188번입니다. 네, 과연.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승현씨. 저는. 노래! 그러면, 잠시만요. 노래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는 할 수 없고, 뭐, 약간. 예, 지금 태닝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생일 좀 한 며칠 지나서 앨범 나올 것 같아요. 며칠 막 3일? 이 정도? 3일인가요 정말로? 네. 팬들을 위해서 하루만 더 당겨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스케줄 때문에 그래요. 스케줄 때문에 하루.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좀만 정확히 3일 뒤에. 네, 많이 준비할게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아, 아쉽게 또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진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